그 엔지니어님 제거 지금 보컬 모니터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리가 네. 아, 파울링이 조금 많이 나죠. 예예예예. 어,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요 앞에 이거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원래 좀 관객들 얼굴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보여서 진짜 이렇게 해야 입 가리고 한번 보세요. 입 가리고 네. 구경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열려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아까 엔지 언니님이 한 손으로 이거 들고 내려가면 된다고. 아, 이렇게 들고 이게 가림막 하고서. 예. 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준비된 멘트 한번 해볼까요?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언니가 하는 거였어요. 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희들이랑 이제 뭐 안 해. 뭐냐? 저희 막내가 인성이 좀 갈려가지고요. 야! 아, 이게 또 나 혼자 몰카였어? 합작할 때 그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기예요? 네, 저 혼자 말할게요. 예쁘다! 저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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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앨범 나왔어요. 이래도 기억 못하나 보자. 저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왔어요. 1일에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물 앨범은 아니고요. 디지털 싱글 그냥 약소하게 하나 나왔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좀 주구장창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네, 한 둘째, 12월 둘째쯤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또 시원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디오스 오디오 정규 앨범 너무 축하드려요. 아
유머벌레 휘글휘글 휘글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끝나면은 비핑 힘들다고 희진이가 멘트 해준다 그랬거든요. 에피씨 네. 왜 지금 키보드도 안 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드신 거예요? 혼자 슬슬아 오늘 건망 안 치고 왔거든요. 슬슬 왔어요. 제가 오늘 그랬죠 분명히. 네. 아, 안 들려도 된다. 맞아요. 빵 땡기면 신나게 흔들다 가라. 맞습니다. 네 말은 꼭 그렇게 네. 오케이. 지독한 컨셉이에요. 아, 네. 네 오늘 홍대 장도연 대표님 저와 함께한 소감 한마디 하시죠. 좀 바뀌었어요. 아 너무 홍대 허니제이 아니 유진 뭐야 효진초이 효진초이 네네 효진초이 유진초이님 춤 한번 춰주실 건가요? 이따 어차피 나오지 않나요? 아 그렇죠 효진파크 두 마디로는 모자라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따가 네 알겠어요 하실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말을 할 뭐야 에피가 한다길래 나 놀고 있었는데 또 나 시키고 그럼 진짜 못된 언니들이 못돼가지고 가! 가! 나가! 여기도 수호가 안 보실 분밖에 없나봐요 가! 가! 네 안 보셨나봐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만 봤나봐요 지금 방금 저희가 부른 노래는 힙스터 슬레이브 네 이제 힙을 쫓아가는 요즘 세대를 풍자한 노래죠. 하지만 우리는 무대에서 수우파를 하고 있다. 네. 자조적인 노래. 네, 자조적인 노래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 신나고 이 가리막만 없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제가 이쪽으로 안다는 이유는 자기 구역을 침범하면은 안 돼가지고 네 물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얘가 그래서 오늘 제 센터도 다 빼앗고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집에 가면은 교육 좀 시켜야겠어요 애들 어디 베이스 땅이다 다들 언니의 꼰대력에 말을 잃었어요 내 자리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 곡을 좀 연달아 하면은 이렇게 그냥 토크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토크마저도 망했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토크마저 안 풀리는 날이네요. 여러분 힘을 주세요. 아니 수우파 이전에 뭐가 있었다. 태초에 댄스가 있었느니. 태초에 댄스가 있었느니. We are.
있는 대로 성질이라는 성질은 다. 아, 저 진짜 꼭 하는 내내 너무 서운했어요, 진짜. 뭐 하시려고요? 네? 뭐 하시려고요? 뭐 해요? 네, 노래해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조금 귀가 많이 먹어서요. 기타가 제대로 나오고 있나 확인 좀 해봤어요. 죄송해요. 어디네, 나도 창피한 우리 언니. 네, 저희가 네. 오피셜 틱톡을 시작했어요. 너무 관중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거에 걸맞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할게요. 아니! 구독하세요! 힙 한 번 다 해봐야지 직성이 풀려요. 엄청 끝물이긴 한데 내 목이 엠모드가 아파! 우리 10K 넘었다! 구경 하러 들어오세요! 10K 넘었다! 빅뱅이 노래 안 하고 뛰어다니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틱톡이. 100K예요. 죄송해요, 100K. 네, 여러분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애들이요, 피싱홀스는 들어오면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늘 송나은 양, 뭐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저랑 1년 노예 계약했어요. 네, 축하해주세요. 피싱걸스의 노예가 되셨어요. 네. 이름은 송뿌띠예요. 네, 멤버로서 첫 공연 날입니다. 야! 잘하란 말이야! 저를 축하하러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자꾸 멤버들 들락날락거린다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할 거야, 내가! 누가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냈냐? 어? 다 임신하고 결혼하고? 그래도 나갔지? 내가 문제야! 맞아, 맞아. 우리 언니 입 좀 막아주세요. 내 탓이야! 후회하고 싶어요, 저는. 갈게요. 예. 내 탓이냐고!
오랜만에 간 것 같은데? 그치? 네.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FF라서 좀 조금 다른 샌디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짜거든요. 그래서 다소 오랜만에 하는 곡들이 네,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귀여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엘피님 가사에 충실한 댄스 너무 귀여워. 네, 그래야죠. 주목 받으셔야죠. 깜짝 놀랐네. 네, 오늘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엘피. 네, 저희 3인조 곡들 오늘 좀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치 본인이 연주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까지 들으신 곡들은 히스터 슬레이브를 제외하고는 네 모두 네,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는 곡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얘네 노래 뭐야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네, 검색창에 피싱 걸스를 검색해 주세요. 야! 와! 네, 저희 진짜 에피 다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오랜만에 공연해서 좀 신났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하고요. 이러느라고 합주를 사실 실 합주 시간이 30분이 안 돼요. 춤추고 떠들고 네 그렇죠. 네. 네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네. 저희 이름에 걸맞게 마지막 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서운해줘. 나도 서운해.
애써 그러지 않아도 돼.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이 여기까지고요. 뒷순서에 진짜 멋있는 팬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재밌게 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